반갑습니다. 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자, 블러터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를 준비했습니다. 왜 넷플릭스냐? 혹시 저희 블러터 미디어 랩 페이스북 그룹을 아시나요? 네, 여기서는 매주 IT 탐구 영역의 아이템을 추천받고 투표를 합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1등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넷플릭스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저희 블러터 미디어 랩 페이스북 그룹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자, 여기 주소 올라갑니다. 이쪽에 가입하셔서 여러분들도 언제든 아이템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정한 룰을 거쳐서 저희가 다음 아이템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보셨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넷플릭스, 넷 플러스 플릭스입니다. 자, 인터넷의 넷, 그리고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본다 혹은 대화한다. 창립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모양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던 걸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자, 넷플릭스.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뉴스가 뜹니다. 곧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서비스길래 한국에 진출하는 거 가지고 언론들이 주목을 할까?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우리나라 서비스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마을을 아십니까? 자, 넷플릭스는 옛날에 미국판 영화 마을이었다. 자, 영화 마을이 뭐였냐? 네, 비디오를 대여하는 곳이었죠. 네,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네, 여전히 모르신다고요? 아, 역시 젊으십니다. 자,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영화 마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티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영화를 대여하는, 오프라인에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지금은 인터넷 TV가 되어버린 서비스다. 자, 그러면 쉽게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어떤 서비스인지? 네. 바로 그런 서비스가 넷플릭스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 5,400만 명이 유료 가입해 있습니다. 네. 대단한 회사가 돼버렸죠. 자, 이 넷플릭스가 근데 어떻게 비디오 대여를 하다가 인터넷 TV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네 가지 키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뽑은 세 가지 키워드, 이번 주에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무연체료입니다. 두 번째, 리드 해스팅스입니다. 세 번째,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요 세 개를 알면 이 미국판 영화 마을이, 네, 미국판 TV으로 커가는 과정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연체료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넷플릭스를 창업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 미국에는 당시에 대단한 DVD 대여, 비디오를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이 블록버스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 영화 마을처럼 만약 비디오를 빌렸다가 늦게 갖다 주면 연체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 창업자가 이게 맞나? 왜 이런 걸 하지? 연체료 없는 서비스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나온 게 바로 넷플릭스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 연체료가 없는 전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료 전략을 따지게 되죠. 월 정액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데 연체료를 물지 않아서 서서히 시장에 진입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누르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드 해스팅스가 나옵니다. 자, 사람 나오면 뻔하겠죠. 창업한 사람입니다. 네, 리드 해스팅스는 196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를 하기 전에 창업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학부 때 전공을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다음에 봉사활동 차원에서 스위스에서 수학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여기서 기하학, 미분,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수학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네, 저는 참 어려웠었는데 말이죠. 아, 이 학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스탠포드의 컴퓨터 과학과를 석사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석사 과정을 끝난 다음에 잠시 취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31살에 1991년에 바로 퓨어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 겁니다. 이 퓨어소프트 회사가 뭐냐? 버그 고쳐주는 툴 만드는 회사다. 예, 세련된 말로는 디버깅 툴을 만드는 기업이었다. 근데 워낙 잘 나갔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성장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리드 헤스팅스가 자기를 잘라주세요 라고 이사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왜?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경영수완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회사가 관료화되어가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이사회에다가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사회는 어떻게 한다? 거절을 합니다. 결국엔 이 회사는 딴 데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97년에 다시 나와서 세운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 자, 리드 헤스팅스가 97년에 만든 넷플릭스가 앞서처럼 무연체로 전략으로 창업을 해서 예, 승승장구를 하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추천 알고리즘 뭐냐?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비디오를 봤습니다. 근데 A라는 비디오를 보고 내가 4점의 평점을, 별표를 줬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비디오를 딱 볼 때 몇 점을 줄까? 이거를 예측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의 비디오를 보면,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 혹은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 아, 이 영화 한번 보시는 거 어떠세요? 라고 딱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 이 추천 시스템이 워낙 좋아서, 예. 이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사람이 B라는 영화를 추천했을 때 B라는 영화를 4점을 줬을 때 C라는 영화에 대해서 몇 점을 줄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만 개선해도 10% 이상만 딱 계산하면 당신한테 100만 달러를 주겠소 이렇게 한 겁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으로 따져도 10억이 넘는 돈이죠. 당시에 대단한 연구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뛰어들었던 거죠. 이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알고리즘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 미디어 토핑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 자료는 9천여 종밖에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마존 프라임 같은 데에는 8만 종, 9만 종이 됩니다. 국내 다른 IPTV에만 들어가도 보통 10만 종이 넘습니다. 그 10분의 1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이 무려 전 세계에 5,400만 명이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작지만 이 작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알차게 소비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운다? 네, 직접 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든 그 유명한 미드 모르시나요? 네,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르코 폴로입니다. 이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거는 새로 직접 제작해서 채우고 있는 것들은 추천 알고리즘으로 해서 소비를 계속 진작시켜 나가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세 가지 키워드 뭐였죠? 네, 무연체로 전략. 두 번째는 네, 리드 헤스팅스라는 창업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천 알고리즘. 자, 오늘의 교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 다다익선은 꽝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네, 이 영역에서는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죠. 9천 종밖에 안 되는 영상, 비디오와 드라마로 5,4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끌어내는 이 능력. 네. 과연 아마존처럼 혹은 국내 IPTV들처럼 국내 다른 서비스들처럼 많다고만 흥행하냐? 그건 아니더라. 자, 그걸 바꿀 수 있었던 게 바로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었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우리는 기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자, 그래서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많은 적은 속에서도 뭔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해냈던 게 바로 넷플릭스였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하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교사를 거쳐라. 아시죠? 알리바바의 마위는 영어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스팅스는 수학 선생님이었다. 이 두 분은 참 선생님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 교사로 한번 겹쳐야 되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예. 어때, 오늘 넷플릭스에 대한 소식 좀 유익했습니까? 자, 유익하셨으면 아시죠? 저희 블러터 TV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이 구독 버튼을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블러터 친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블루입니다. 40대 초반의 가장이고요. 2살배기 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되게 포스가 느껴질 겁니다. 원래 SI 업체에서 13년 정도 그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회사 관두고 문방구를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성격은 참 순한 편인데 이게 무리한 오더가 막 떨어지거나 하면 성격이 좀 개팍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워낙 개발하면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뱃살이 나오는데 좀 흥미랍니다. 지금도 코딩에 끈 놓지 않고 있고요. 가끔 생계를 위해서 코딩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 창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문방구 CRM 솔루션에 이렇게 꽂혀있다 그러네요. 앞으로 저희 블러터 기사나 그리고 방송에 아마 자주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